안녕하세요. 엑셀 팁과 IT의 최우내비입니다. 오늘은 엑셀로 만든 문서에서 숫자로 된총 금액을 한글이나 한자로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거래처명을 입력하겠습니다. 거래처명 입력하고요. 귀하라는 단어를 오른쪽 눌러서 셀 서식 표시 형식에서 텍스트를 누르면 거래처명이 있고 사용자 지정에서 골뱅이 뒤에 한칸 띄고 귀하 입력한 다음에 확인 눌러주면 귀하가 입력이 됩니다. 공급가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개수 곱하기 단가하면 되겠죠? equal 개수 곱하기 단가 엔터. 나머지는 채우기 핸들을 더블 클릭하면 산출이 되고요. 공급가의 합계 금액을 윗부분에 계산해 보겠습니다. equal 합하는 거니까 sum SU 치면 sum 함수가 나옵니다. 범위를 지정해 준 다음 가로 닫고 엔터 치면 공급가의 합계 금액이 나옵니다. 복사한 다음에 그것을 왼쪽에 붙여넣기 합니다. 일단 합계 금액이 산출되었습니다. 총 금액을 숫자에서 한글로 바꿔보겠습니다. 금액에 대고 오른쪽 눌러서 셀 서식, 표시 형식에서 기타 클릭합니다. 보기에 숫자가 있습니다. 형식은 숫자 한글로 클릭하고, 그 다음에 밑에 사용자 지정에서 형식에 맨 앞에 커서 놓고, 일, 금한칸 띄고, 맨 끝에 원정이라고 입력합니다. 그 다음에 확인을 눌러주면 한글로 바뀝니다. 뒤에 있는 숫자 금액도 일반에서 회계로 바꿔줍니다. 그러면 앞에 통화가 붙습니다. 이번에는 총 금액을 한자로 바꿔보겠습니다. 오른쪽 눌러서 셀 서식 들어갑니다. 기타 들어가서 보기에 글자를 확인합니다. 그 다음에 숫자 한자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아래에 있는 가진자로 지정합니다. 마찬가지로 일금 한칸 띄고 끝에 원정 입력합니다. 그런 다음 확인 눌러주면 총 금액이 한자로 바뀝니다.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